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최근 지역별로 부동산의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서초구나 마곡지구처럼 기업 이전이 활발한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업이 들어서게 되면 이 상주 인구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주택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리고 상가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그런 흐름이겠죠. 자, 이처럼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주택에 그리고 상가에 들어갈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동산 투자에는 핵심 포인트가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어떤 핵심 포인트를 전해드릴 수 있을지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하시죠.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생생부동산 클리닉입니다. 오늘도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저희에게 모두 문의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02-2077-6356번 그리고 문자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02-545-7988번으로 저희에게 연락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그 매일매일 부동산 투자의 팁을 하나씩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팁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매가 상승률이 평형대별로 매우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 아파트의 평형별 매매가 상승률 추이를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부동산 팁을 보고 아마 문득 중소형 평형을 떠올리신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평형대별로 매매가 상승률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네. 좀 실제로 확인을 해 주셔야 네.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중소형 평형이 많이 오른 거는 네. 뭐 여러 방송이나 이제 자료를 통해서 많이 보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이제 중대형 평형이 이제 오를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겠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들도 많이 하시고 분분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뭐 통계 조사를 좀 한 기관을 좀 인용을 해서 좀 통계치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 지역의 1년간 최근 1년간 아파트 평형별 매매가 상승률에 대한 좀 분석입니다. 그래서 도표를 좀 보시면은 일단 강남과 강북으로 좀 나눠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봤을 때는 전용 면적 18평 그 평형대로는 24평대 정도 되겠죠. 네. 이런 평형대가 강남 지역은 최근 1년간 약 한 7.5% 정도 오른 걸로 좀 나타나고 강북 역시 소형 강세로 인해서 6.7% 상승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형대가 올라가면서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그러니까 실평수로 20평대에서 한 33평 정도 되겠죠. 이 정도까지는 6.47% 강남 쪽 또 강북에는 4.9%로 역시 상당히 높은 수치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뭐 89제곱에서 102제곱미터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38평형까지도 되겠죠. 네. 이런 거는 강남 지역은 4.7% 강북 지역도 약 4.5% 정도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쪽으로 봤을 때는 여기 135제곱미터 이상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전용 면적으로는 약 40.8평인데 실제 평형에서는 뭐 한 48평형 때 한 50평에 가까운 평형이 되겠죠. 강남권에서는 약 한 3% 정도 상승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강북권에서는 조금 낮은 1.6% 정도 상승한 걸로 나타납니다. 결국은 뭐 잘 알다시피 소형 평형이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많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또 지역에 따라서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또 특수수요층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대형 평형이 좀 더 상승폭이 좀 크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소형 평형 가구 구조의 변화를 좀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과거하고 좀 틀려진 거는 1, 2인 가구, 2, 3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핵가족화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좀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또 한 가지 이런 어떤 평형별로 변화가 생긴 거는 사회적인 어떤 변화, 뭐 경제적인 변화를 좀 될 수 있겠는데 일단 사회적인 변화로 봤을 때는 우리 사회가 급속히 실속주의,
실용화되고 있다 이런 걸 좀 들 수 네. 있겠습니다. 과거의 어떤 허례허식 뭐 2000년대 이전이겠죠. 뭐 이런 어떤 대형 평행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랑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지금 실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경제적인 변화로 좀 측면을 봤을 때는 우리가 뭐 많이 들어보셨듯이 저금리 뭐 저성장 이런 기류가 당분간 또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류 속에서 지금 급격한 주거 하향 현상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다운사이징 어떤 평형별로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소득이 지금 양극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죠. 네. 양극화 문제가 좀 급격히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강남권과 강북권 어떤 또 그 외 시 외곽 지역과 차별화가 좀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양극화를 넘어서 좀 어떤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극차별화라는 표현을 좀 한번 써보겠는데 그 정도 현상까지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일단 이런 어떤 사회경제적인 흐름과 또 어떤 시대 흐름이 전반적으로 당분간에 뭐 바뀌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 경제적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형 평형의 강세는 좀 계속 이어질 것이고 중대형 평형의 모든 지역이 상승보다는 강남권 지역의 일부 상승폭이 좀 크고 그 외의 지역은 아무래도 상승폭을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당분간 이런 전망들은 지금 공급량이 이렇게 지금 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공급 물량이 입주 물량으로 전환되는 한 2, 3년 후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조금 안정적인 측면에 접어드는 이 시점까지는 이런 구도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우리가 캥거루 조개라고 부르죠. 아무래도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제 자제분들이 부모님과 같이 조금 넓은 평수에서 같이 집을 사용하는 그런 족들이 늘어나고 있다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트렌드보다는 중소형별 아파트의 트렌드가 더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어서 저희가 송성문 대표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시간도 준비했거든요. 무료 세미나 지금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주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부동산 소액 투자 전략이고요. 4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개최됩니다. 궁금하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545-798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저는 저기 그 서울 그 성북구 하월곡도 64번지에 네. 아, 그 빌라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네. 한 30년 된 아파트인데, 아, 저기 빌라인데, 지금 전세를 들어있는데, 아, 이거 앞으로 계속 전세를 놔야 될지, 아니면은 좀 팔아야 될지, 지금 아직 그런 상황이죠. 지금 전세를 계속 더 연장하고 싶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연장을 아니고 저는 팔으려고 좀 했는데, 네. 주변에서 여기가 이제 재개발이 좀 될 것 같다. 또 주변에 있는 시세들이 굉장히 좀 레미안이나 뭐 두산 이런 아파트가 굉장히 고가고 그러다 보니까 네. 좀 보유하고 있다가 때를 좀 기다리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그러니까 매도를 하려고 하셨다가 재건축 이야기가 생기니까 좀 더 들고 가보는 것이 나을까 이런 고민이 생기시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새 전세는 네. 내놓으면 바로 나가더라고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송성문 대표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네. 지금 그, 갖고 계신 게 30년이 되셨다는데. 1984년도에 중. 아, 그러셨어요? 네네. 이게 지금 아까 25평이라 그러셨나요? 25평은 다 안 되고, 네. 곧 정확한 건 제가 정확한데, 한 2, 3평에서 5평까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지도상으로 네네. 지금 보고 있는데, 네네. 대지 지분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대지 지분이, 네. 아, 그게, 뭐 조금 59 해배든가 아 그 정도 되겠죠. 지금 저층을 제가 지금 지도상으로 봤는데 네네. 일단 제가 결론부터 이 여기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나왔다가 네. 이제 한동으로 해가지고 네네. 이제 그 쭉 져서 이제 네. 그
그 32평짜리하고 맞교환하는 걸로 해가지고 네네. 그게 추진이 됐었습니다. 네. 됐다가 이제 중간에서 네. 좀 지도부에 좀 트러블이 좀 있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이게 중단이 됐는데 아 그래요. 지금 다시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매매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매매는 지만 얼마 여기 시세가 한 2억 한 중반대 가나요? 2억 한 7, 8천 정도 갑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제가, 뭐, 일단은 제가 일단 지도상으로 봤는데, 일단 네네. 아직 그 재개발이나 뭐 어떤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비 계획이 아직 세워진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재건축이 이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네네. 지금 입지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입니다. 일단, 아, 예, 보기에. 그래서 네네네. 일단은 뭐 지금 알고 계신 대로 지금 뭐 아래쪽 삼성 그 레미안 뭐 라센트 아파트하고 네네. 이 두산 위브하고 뭐 아래 위쪽으로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네네. 일단 입지면으로 봤을 때는 뭐 평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두산 위브는 조금 약간 구릉지잖아요. 네, 단지를 크다 보니 예 그리고 네네. 아래쪽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지에 있고 좀 최근에 입주를 했고 네네. 가격 폭이 좀 있는데 지금 네네. 아래쪽 같은 경우 삼성 레미안은 지금 뭐 20평대 가격도 한 5억대 정도 가죠. 네, 한 4억 7, 8천 정도 갑니다. 그죠, 예. 네, 지금 네. 그 월곡 그 두산 위브보다는 가격대가 좀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네, 네, 네. 뭐 신축에 대한 어떤 그 기대도 있지만은 이 지역 자체가 좀 평지잖아요. 네, 네. 지금 위치하고 계신 그 빌라도 지금 평지에 위치하고 있고. 평지에 도로변이죠. 네, 평지에 도로변이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네. 지금 월곡역하고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만약에 네. 그 재건축을 진행한다고 하면 주변의 네네. 시세를 봤을 때는 위쪽에 있는 위브하고 비교되는 것은 아니고 네네. 밑에 레미안하고 비교가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대지 지분군도 뭐 한 18평 정도 된다고 이렇게 봤을 때는 네네. 충분히 사업성은 있어 보여요. 아, 다만 그렇군요. 이제 예,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네네. 지금 남았는데 그래서 재건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일단 대지 지분이 제일 관건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일반 분양이 됐을 때 어떤 일반 분양 그 여유분 남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네. 일반 분양을 통해서 사업성을 높이느냐 낮추느냐 이런 게 결정이 되는데 일단 네네.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는 다 충족이 된다고 보여져요. 근데 아. 지금 4, 5년 전에 지금 추진을 했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때하고는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지금 4, 5년 전이라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침체기였거든요. 네네. 여기뿐만이 아니라 강남권의 개포라든가 뭐 이런 지금 유명한 단지들 있죠. 네네. 이런 지역들도 4, 5년 전에는 조금 답보 상태였었어요. 네네. 무슨 얘기냐면 시대 부동산 시장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은 시절이었거든요. 네네. 지금 다시 움직임이 나온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그런 어떤 그 흐름상 좀 그 분위기를 좀 잘 타고 있다라고 제가 보여지는데 물론 뭐 조합 추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성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매도 시기를 결정할 때는 아닌 것 같이 보이고 만약에 추진이 된다고 하면요. 입지면에서는 뭐 이 지역 내에서 뭐 강남권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네네. 지역 내에서는 좀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그리고 또 네네. 평지고 도로변과 역세권 이런 걸 갖추고 있어서 뭐 네네. 사업이 조금 탄력을 받으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난 지금 뭐 2억대 한 후반이라 그러면 추가 분담금을 뭐 드린다고 해도 네네. 제가 볼 때는 30평대 아파트를 뭐 한 4억 정도 중반 정도에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계산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보유하시는 게 좋겠고 재건축의 아, 어떤 진행 상황을 조금 한번 같이 협조해서 한번 진행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보유하면서 사업에 좀 어떤 속도를 한번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아 소개 너무 푸른합니다. 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은 또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실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여기 독산동인데요. 네. 금천구 독산동의 롯데캐슬 34평형 1차가 이제 입주 예정이 11월이거든요. 네. 그 지금 피를 주고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좀 이따가 하는 게 나을까 이렇게 하고 실거주 목적이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실제 예. 이 금천구에 거주를 하고 싶으셔서 예. 자, 이 11월 입주 예정인 분양권을 프리미엄이라도 좀 붙여서 지금이라도 예. 사는 게 나을지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게 나을지 그 고민이시죠?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그런데 실거주 목적으로 지금 구입을 하시려는 시기를 보시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투자 목적은 그렇게 크진 않죠?
투자 목적보다는 이제 예. 직접 살려고. 그러니까요. 거기서 실. 예,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거주하시면서 이제 투자 목적도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예. 봤을 때는 지금 예. 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비가 2,000에서 한 4,500 정도 돼요. 아, 그럼 평균 잡아서 한 3,000 정도 되겠네요. 예, 예. 여기가 지금 그 이 지역 거주하시죠? 예, 예. 아, 지금 지도를 보면서 좀, 좀 말씀드리는데, 일단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예. 그 정도 시세라면 좀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좀 판단이 들거든요. 예, 굉장히 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여기 예. 지역은, 이거 분양가 사실은 분양가가 좀 높았어요. 예. 뭐 아시겠지만은, 어, 이거 작년인가 재작년에 분양을 했죠? 예, 예. 예, 그래서 뭐 분양가 자체가 뭐 한 4억, 30평대면 한 4억 한 중반대 정도 한 걸로 제가 예, 기억을 하는데, 예. 예. 그 정도 하는데 지금 그 정도 분양가가 이 지역 내에서 과연 합당한 것인가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 예. 무슨 얘기냐면 이 구로구 독산동 뭐 시흥 이런 쪽으로 해서는 신축 공급이 이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비교할 예. 수 있는 상대가 없었거든요. 예, 물론 입지 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좋은 데입니다. 지금 뭐 예. 역과의 거리도 좋고 여러 가지 이 지역에서 지금 롯데캐슬 예, 예. 2차, 3차까지 만약에 입주를 하게 된다면 내년 후년까지 예. 그 이 지역 내에서는 랜드마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지금 30평대가 지금 어, 한 5억 정도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키까지 포함하면. 한 5천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왜 거주 조금 뭐 지금 사도 실거주 목적이라면 괜찮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는 예. 지금 이쪽 독산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자체가 아파트 예. 수요가 없는 아, 아파트 공급이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수요층들이 예. 이 철산동이라든가 건너편 한동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예. 교육이라든가 무슨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지금 철산동 쪽이 지금 이 지역 내 광명시 쪽이 오히려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쪽에 지금 어, 30평대 아파트가 6억대가 넘어요. 물론 뭐 여기하고 이 독산동 이 롯데캐슬하고 정확하게 비교해 보기는 어렵지만은 가격대로 일단 봤을 때는 아 지금 뭐 5억 정도라면은 조금 더 상승폭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져요. 물론 이 철산중공 아파트 그 지금 최근에 입주한 뭐 레미안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아파트들하고 시세가 같이 갈 수는 지금 당분간은 없는데 이 2, 3차까지 조성이 되고 이 지역 자체가 그 롯데캐슬 부지로 어, 복합단지로 완성이 됐을 때는 지역 내에서는 어 뭐 한 5억대 중반까지도 갈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어, 전반적인 흐름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어 가격 폭으로 봤을 때는 어 조금 더 상승 폭은 있다. 다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한 3년 정도 어 후를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예. 매수 시점 그러니까 앞으로 예.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가격 방어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예. 지금 만약에 실거주 목적이라면 조금 시간이 지나서 사는 것보다는 지금 사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판단이 들어서 그 정도 가격이라면 매수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 상담을 통해서 어, 좋은 의견 나왔으니까요. 어, 내 집 마련 예.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문자로 궁금한 점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 바로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은 201님입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32평형에 거주 중인데요. 직장 문제로 몇 년간 대구에 내려가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매도를 하고 가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전세를 주고 계속 보유하는 것이 나은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제가 짧게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좀 보유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대표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 예, 저도 동감합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 전세를 좀 주고 가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네. 생각, 매도보다는 왜냐하면 뭐 강남권의 전반적인 흐름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그 어, 음마 아파트 굉장히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다만 예, 재건축에 대한 사업 속도가 굉장히 좀 아직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좀 올라와 있지 않아서 네. 좀 답보 상태에 있는 건 사실인데 어, 시기적으로 봤을 땐 지금 파는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좀 시간은 남았지만은 지금 저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 뭐 단지 내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어 단지 내 도로 부분이라든가 도로 그 문제가 또 해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올 하반기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어, 조합 설립인가 쪽으로 좀 가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조심스럽게.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그 사업의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조금 이렇게 속도를 붙이게 되면은
조금 더 탄력을 붙을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올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매도보다는 좀 전세를 두고 가시는 게 좋겠다. 그냥 전세를 준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지만은 네. 예, 전세를 줬다고 하면은 이 전세 보증금을 갖고 좀 더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냥 뭐 은행에 예치할 수는 없으니까 뭐 그렇다면은 그 전세 보증금을 갖고 좀 더 뭐 수익형 부동산이라든가 좀 더 나은 여건에 있는 어떤 뭐 다른 소규모 투자도 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 드리면 일단 전세 두고 아직은 매도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문자 상담까지 마쳐봤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이 또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바로 만나봐야 되겠죠.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다름이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 네. 압구정 현대아파트 한 30평대로 네. 매수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압구정 현대아파트. 자, 과연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지금 바로 송선문 대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뭐 전 문자 주신 분도 그렇고 질문 주시는 강남 지역에 지금 재건축에 대한 관심들이 많네요. 네. 인근에 거주하세요? 인근은 아니고. 아, 이쪽 네. 지역은 아니시고요. 네. 굳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생각하신 이유는 있으신가요? 뭐 재건축 쪽을 생각하다 보니까 네. 네. 거기가 좀 유망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예. 좀 재건축 속도가 좀 느리기도 하고 지금 일단 좀 많이 오를 때도 올라서 이게 네. 과연 옳은 선택인지 좀 궁금해서요. 아, 그래요. 지금 네. 알아보신 그 30평대 가격은 얼마 정도 지금 보셨나요? 아, 뭐 한 33평, 35평 이런 게 있는데 네, 네. 13억엔 한 15억 사이인 것 같던데요. 그 정도 가죠. 지금 단기간에 네. 조금 상승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이 두 가지 여건이 맞으신다면 지금 매수해도 좋겠습니다. 뭐 첫 번째로는 자금 여력이 조금 되셔야 될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뭐 대출을 활용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은 좀 맞지 않고 자금 여력이 되시고 조금 더 좀 긴 호흡으로 볼 수 있다라면은 저는 지금 매수 시점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 네. 예, 언제든지 저희가 부동산 이 투자 업계에 25년 됐거든요. 근데 네. 과거에 제가 분당 아파트 입주가 조정이 될 무렵에도 그 아파트 평당가에 300만 원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비싸다고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항상 내가 뭐를 살 때는 비싸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 그런 좀 여담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뭐 가격이 뭐 결코 낮은 가격은 아닌데 일단 그 여유 자금이 조금 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금적인 여유가 좀 있은 상황에서는 좀 매수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결론을 드리겠고요. 그 이유에 네.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이 압구정은 현대아파트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압구정 네. 전체 지역을 갖고 한번 같이 봐야 되거든요. 네. 이 압구정을 어차피 이 압구정동이라는 자체가 강남에서는 과거에는 거의 이렇게 좀 속된 표현으로 대장아파트였잖아요. 네. 강남권에 아시나요? 잘 모르세요? 압구정동 아파트들이 강남에서는 가장 시세가 센 아파트였잖아요. 선호도가 네. 높고. 근데 지금은 반포권으로 넘어갔어요. 그 네. 이유가 이 압구정동 아파트에 이제 노후화되고 이제 이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네. 입지면에서 봤을 때 이 반포권 아파트가 지금 평당 한 5천만 원 가시는 건 아시죠? 비싼 지역이 네. 강변으로. 네.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데는 압구정동밖에 없어요. 아. 지금 입지면에서. 물론 지금 개포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은 집지면에서는 다시 바토를 받아올 때는 압구정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평당가가 5천만 원, 6천만 원이 좀 넘어갈 수 있다라면은 지금보다는 가격 상승폭은 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에 대한 속도예요. 이 압구정동 재건축 아파트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워낙 대규모로 진행하다 보니까 재건축이 돼야만 이 압구정동 아파트들이 1등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2년 전으로 좀 거슬러 가면 2014년도에 지금 그 안전진단을 전체적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다 통과를 했어요. 네. 그 분위기가 좋았죠. 부동산 시장이 네. 이제 살아나면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지금 그 이후로 서울시하고 계속 대립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35층이라는 층고 제한이라든가 뭐 기부채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압구정 지구 관리바 간 협의체도 좀 구성이 됐고 서울시도 지금 그 구체적으로 좀 협상 테이블에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규정을 어길 수는 없지만 특별 건축 구역으로 만약에 지정이 된다라면 지금 그 주민들이 원하는 제가 볼 때는 좀 고층에 대한 어떤 그 건축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물살을 좀 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간다라면 지금 시점이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두 가지 자금 여건 어떤 이 전세 비율은 좀 낮거든요 여기가 그죠? 한 50%밖에 안 돼요. 네. 오래된 아파트라 그렇기 때문에 네. 투자 금액이 좀 많다라는 그 자금 부담과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본다면 지금 타이밍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직접 해결해봤고요. 이어서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주제는 시대 흐름에 맞는 부동산 소액 투자 전략이고요. 4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개최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02545-798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총 세 가지의 매물을 준비해 드렸는데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거나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3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매물 정보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ENR 투자연구소 김철문 대표와 ANC 도시개발 김영조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또 오늘은 어떤 매물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 매물부터 만나볼 텐데 김영조 소장이 들고 오셨습니다. 어떤 매물입니까? 네, 강남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열이 뜨거운 교육열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열이 식지 않는 이상 최고의 투자처입니다. 대치동 매물이 되겠는데요. 전용 면적이 무려 13.5평이며 단지형의 투룸입니다. 유일한 단지형 투룸 다세대, 그것도 소액 2천만 원 투자가 가능한 대치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교육특구로 잠시 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철문 대표는 또 어떤 매물을 준비하셨는지 두 가지 매물 준비하셨죠? 예, 오늘은 알짜 매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신당역 인근에 있죠.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여기에 소형 아파트입니다. 이 돈 되는 아파트 매물을 준비해봤고요. 다음으로 성수동, 한강변이라든지 주변 지역 역세권 개발에 따라서 향후에 미래가치가 풍성한 성수동 역세권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돈 되는 매물들 저희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매물은 서울시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2호선과 6호선이 지나고 있는 신당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2017년 5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13층 건물 가운데 12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7,2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4,500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2,7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먼저 이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소개받을 겁니다. 대표님이 이 아파트가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입지 여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중구는 서울의 중심이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상업과 경제, 문화, 관광, 쇼핑의 중심 단지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본 매물 같은 경우 현재 신당역과 도보로
6분 거리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매물 주변 지역을 살펴보시면 다양한 교통망인데요. 바로 인근에 동대문 역사공원역이라든지 동묘역, 그리고 약수, 인근의 청구역이라든지 지금 왕십리역까지 사통팔달 중심 지역이면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1호선에서 6호선, 6개 노선뿐만 아니라 경의중앙선, 그리고 인근의 분당선까지 환승할 수 있는 그런 교통의 사통팔달 중심지역으로 인해서 풍부한 임대차 수요가 깔려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특히 상권 하면 아시겠지만 명동 상권, 그리고 남대문, 더불어서 동대문 상권이 바로 인축편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상인들의 직주 근접형 주거 선호에 따라 상당히 임대차 수요가 높은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근지의 중앙시장이라든지 본 매치에 보시면 바로 상단에 청계천 공원의 쾌적성, 우측으로 보시면은 바로 왕십리 뉴타운의 고급 주거단지와 더불어서 본 매물이 실질적으로 바로 롯데캐슬 아파트 1500세대 단지에 바로 마주보고 있다는 장점이기 때문에 그만큼 쾌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단 쪽으로 이동하시면 우리가 강남의 접근성이 5점가장입니다. 여기에 용산 업무타운 이런 부분이 10분대 이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근지의 동호대교 이용할 경우 차량으로도 10분대 강남의 접근성이 뛰어난 매물로서 그만큼 이 주변 지역에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밀밀듯이 들어오는 인접지역으로서 그만큼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이런 풍부한 임대차 수요의 수익형 부동산의 1번지를 갖추고 있는 곳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도를 보니까 동대문 시장도 근처에 있고요. 그리고 왕십리 네. 뉴타운도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이런 곳들에서 지금 많은 개발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그 개발의 중구가 꽃이 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현재 보시면 동쪽 방향에 서울역 역세권 개발과 고가 더 하이라인 파크가 있죠. 여기와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바로 우측으로 이동하시면 동대문 패션 문화타운으로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그 우리 상품이 수출되고 있는 어떤 산업전선에 이바지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동대문 쇼핑 문화단지의 서울시의 지원이라든지 또한 면세점 부분인데요. 두산그룹과 인근에 보시면 바로 신세계 백화점 주변에 면세점 두 개가 지금 오픈될 예정으로 잡혀있죠. 결론적으로 이 주변 지역에 많은 외국 관광객 유입을 통해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명동, 을지리 구간에 많은 외국인 유입을 통해 의료 관광 특혜 지역으로 실질적으로 이 주변 지역에 많은 고용 창출과 더불어서 주변 지역에 인프라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재개발 주변 주심을 보시면은 세운 상가라든지 인근의 동묘암역 도심 재생 산업 그리고 바로 역수 바로 신당역이라든지 약수라든지 청구역 주변의 도심 역세권 개발이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개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인근 지역에 가치 있는 임대 수요와 더불어 지가 상승이 예견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만나보고 있는 매물이 아파트잖아요. 또 네. 이 아파트는 어떻게 지어지는지 궁금한데요. 자, 본 매물은 지하 3층, 지상 13층인데요. 네. 주차 공간이 자가용과 SUV 차량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가 편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앞면이 8m에 접해 있기 때문에 진입이 편리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본 매물은 투룸입니다. 넓은 거실과 발코니 구조로 되어 있고요. 내부에 화재에 대비해서 스프링쿨러라든지 풀옵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우리 젊은 세들 바로 인근 지역에서 선호하는 가장 소형 아파트로서 18평형 아파트 기준으로 보시면은 상당히 수요자가 선호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가격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매물에 투자할 수 있을까 싶은데 가격은 얼마입니까?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 매물이 분양가 2억 7,200만 원입니다. 서울에서는 소형 아파트 가격으로 볼 수 없는 중심부의 매물인데요. 자, 전세가가 2억 4,500 정도 기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2,700만 원 안고 가시다가 향후에 매도 차익을 볼 수 있는 매물일 뿐만 아니라 이 수익형 부동산 1번지라고 말씀드렸죠. 이 지역은 보통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기본 100만 원 이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여기에 7,200만 원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더불어서 향후에 개발 이익이라든지 이런 매도 차익까지 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겠죠. 한 가지만 유의할 점 정리해 주시죠. 네. 본 매물은 소형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만큼 틈새시장 인근 지역에 보통 30평대가 많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의 가치가 향후에도 1, 2세대 증가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투자하시면 향후에 가치 투자하면서 상당히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매물을 확인해봤습니다. 이번 매물은 중국 황학동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였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매물은 김영조 소장이 준비한 매물입니다. 두 번째 매물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당선 한티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오는 8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 가운데 5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3억 3,500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1,500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만나볼 매물은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매물인데 앞서 이 김영수 소장이 얘기해 줬던 것처럼 교육특구죠. 구체적인 네, 입지 여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본 매물의 입지 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대한민국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로망이죠. 대치동 입성, 전입을 하고 싶어하는 곳이 이 대치동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본 매물은 대치동에서는 유일하게 단지형의 다세대로는 아주 경쟁력을 갖춘 그런 매물입니다. 지방에 계시는 자녀를 둔 학부모나 또 수도권에 있는 그 학부모들은 도로변에서 가장 가까이 접해 있는 그런 입지에 있는 다세대를 가장 선호하는 매물인데요. 본 매물 대로변 바로 이면에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특히 이 시청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임대료를 내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임차 수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데요. 대치동의 입지 여건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런 이유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본 매물지와 접해 있는 이 테헤란은요.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아주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초창기 IT밸리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업무용 빌딩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고수익에 월세 임차 수요를 낼 수 있는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본 매물지 강남 개발의 핫 이슈인 삼성동 한정개발부지가 본 매물지에 접해 있습니다. 많은 인구 유입이 본 매물지인 이 대치동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입지적 장점 또한 가지고 있겠고요. 또 매물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이 편의시설,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또 코엑스몰, 또 문화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생활의 인프라가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곳이 이 대치동입니다. 의료시설로는 영동 세브란스, 삼성의료원, 이 대형 의료원들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학군, 단대, 진선, 역삼, 숙명, 또 중대 등 강남의 내노라는 명문 학교들은 모두 다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 때문에 전입을 학부모들이 꼭 하고 싶어하는 그런 입지적 장점 또한 가지고 있고요. 대중교통으로는 분당선 한티역 또 6분 이내 이용 가능하겠고 2호선 선릉역과 3호선 대치역 이 세 개의 전철역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는 그런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만나보고 있는 매물이 바로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매물이잖아요. 소장님, 근데 우리가 이 강남 쪽에 있는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을 많이 들어보긴 했었거든요. 근데 항상 들어도 까먹고 너무 많아서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여기에 네. 직접 수혜를 줄 수 있는 이 개발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그 최근 세간의 굉장히 그 핫 이슈죠. 이 재건축에 대한 분양 가액에 대한 뭐 논란거리일 수도 있는 그런 가격 네. 고공행진에 하고 있는 분양 가액인데요. 네. 우선 그 이미 지난 이야기지만 청실 아파트 재건축한 청실 레미안 같은 경우는요. 전세가가 이미 분양가를 넘어섰습니다. 20평형대가 11억을 훨씬 넘어서 버렸고요. 또 개포 2단지 레미안 블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3,600만 원대의 고분양가에도 분양이 성공리에 마무리됐습니다. 3단지 같은 경우에도 올 7월 달에 약 3,700만 원대의 분양가를 예상을 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본 물건지의 인근 주변에 음마, 미도, 뭐 또 개포 주공 아파트를 모든 이 아파트들이 밀집한 재건축이 가능한 연안이 다 도래되어 있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본 매물 역시 개발에 대한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서울시와 현대차가 2월 17일 날 사전 협상이 완료돼서 이제 드디어 삼성동 현대차 부지가 철거를 시작을 합니다. 이 대치동은 삼성동 한정개발 부지와 경계선상에 있는데 이 삼성동을 잘 살펴보시게 되면 주변의 인근이 다 상업용도의 시설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본 매물지는 교육특구로서의 장점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실제로 많은 인구비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지역이 이 대치동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본 매물지와 도로 하나를 경계를 두고 이 대치동 구마을에 강남구 유일의 단독주택 재건축이 진행이 됩니다. 본 매물이 위치한 이 매물지도 개발 기대감이 매우 높고요. 하나건설과 이 대림건설이 삼지구를 놓고 수주 경쟁을 했는데 대림건설이 삼지구를 건설 수주를 했습니다. 앞으로 진행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이 매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건물 자체가 어떤 모양새를 띨지도 궁금한데 건물이 언제 지어지는 건물이고 또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용 면적이 무려 13.5평입니다. 신혼살림을 충분히 하고도 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6층에 5층, 로얄층의 매물이 되겠는데요. 이 본 매물 6층으로 신축하는 매물이 되다 보니까 까다로운 건축심이 통과한 매물입니다. 보통의 엘리베이터 8인승, 9인승이지만 본 매물은 13인승의 엘리베이터가 두 대가 설치가 됩니다. 또한 가장 큰 장점으로는 동과 동 사이가 무려 4m 50의 동관 이격거리를 두고 건물이 완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감이 매우 뛰어나고요. 또 모든 사면을 대리석으로 마감 시공하고 또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전기 쿡탑, 무인 택배함, CCTV 등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장점을 갖춘 매물이기 때문에 가장 부동산 투자에서 어려워하는 황금성, 뛰어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이 매물이 도대체 어느 정도 가격인지, 내가 어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해야 투자를 해볼 수 있는지 궁금하죠. 가격 말씀해 주시죠. 네, 본 매물의 가격 3억 3,500만 원입니다. 전용 면적 13.5평의 가격으로는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고 경쟁력 있는 매물입니다. 본 매물 100세 시대 노후의 대책에 대해서 본 매물 취득하시려면 50%는 완성이 됐다고 보셔도 될 만큼 경쟁력 있는 매물입니다. 월세의 장점인 본 매물 보증금 3천에 월 130만 원 충분히 가능하고요. 대출금 2억 3천만 원을 이용하여 투자 시에는 월 7,500만 원 투자하여 매월 70만 원 정도를 가져갈 수 있는 수익성 매물로도 가장 이상적인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두 번째 매물에 대한 모든 이야기 다 들어봤는데 이 매물에 투자할 때도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유의할 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예,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수익성 매물 투자 시에는 원칙적인 거 가장 중요한데요. 발로 직접 뭐 점검하셔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시고 투자하실 것을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매물까지 만나봤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매물은 성동구로 가서 만나봅니다. 세 번째 매물은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뚝섬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해 10월에 준공될 예정인 건물입니다. 자, 6층 건물 가운데 3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6,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3,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는 김철문 대표가 준비한 매물, 이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매물을 만나볼 텐데요. 대표님, 구체적으로 여기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건가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투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삼박자를 갖춘 지위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한강변 좋아하시죠? 또 인근의 역세권 좋아하시죠? 또한 서울숲 공원이 있습니다. 이런 바로 본 매물이 그 바운더리에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은 서울숲역과 도보로 5분입니다. 여기에 바로 인근의 뚝섬역 있죠. 이 지역까지도 도보 5분 거리 있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을 안고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 지역 같은 게 보시면 바로 인근의 최고급 아파트 단지가 갤러리아 폴이라든지 인근의 트리마제 그리고 바로 보시면 주변 지역의 상업지역이 접해 있습니다. 그만큼 중공업 단지뿐만 아니라 상업지역 이런 희소가치로 인해서 주변 지역은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 다양한 주변 지역의 업무타운 형성으로 인해서 풍부한 임대차와
미래의 투자 가치가 풍부한 지역이라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인근에 보시면 강남의 접근성입니다. 분당선 개통으로 실질적으로 한 정거장으로 압구정동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성수대교, 영동대교 이런 주변 지역의 다리를 이용할 경우 바로 접해있다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부간선도라든지 내부순환도로 인근 지역에 다양한 강변분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간선도로망으로 인해서 다양한 산업시설이 입주한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 학교를 보시면 건대라든지 한양대, 세종대 또 인근의 이마트라니 다양한 폐쇄설도 잘 갖춰진 지역 중 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뚝섬역과도 가깝고 그리고 서울숲역과도 가깝고 이런 입지적인 여건이 상당히 좋은데 이 개발 호재가 있어야지 또 미래 가치가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지금 현재 강남과 실질적으로 부촌을 쌓아놓은 곳이 네. 성수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근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갤레리아 폴이라든지 바로 인근의 트리마제 특히 서울숲역 인근과 바로 뚝섬역 라인이 직접적으로 상업지역에 속해 있는데요. 주변 지역 같은 경우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대림에서 주상복합 아파트라든지 부영에서 40층 높이의 세계동 고급 아파트, 고급 호텔이 들어설 예정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 가치는 계속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뿐만 아니라 보면 인근 지역의 한강변입니다. 한강변 수변 개발 계획과 더불어서 중경협 지역 활성화 개발 계획이 계속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본 매물이 중공업 지역에 있습니다. 그만큼 향후에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꾸준히 상승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성수 전략 정비 구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최고급 아파트 단지로서 그만큼 강남의 대체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고급 브랜드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중공업 지역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IT, 바이오, 산업진흥 개발 지역으로서 이미 지정된 지역으로 인해서 그에 따라서 향후에 중공업 지역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지원 지역을 통해서 여기에 지식산업센터가 꾸준한 입성을 통해 장기적으로 10년 동안 이 지역이 앞으로 가상구로 디지털 단지처럼 변모할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주변 지역의 집값 상승은 예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오프닝에서 했던 이야기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기업들이 많이 들어서면 그만큼 상주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매물 자체에 대한 특징을 한번 들어볼게요. 건물이 또 언제 지어지는 건물이고 어떤 구조로 지어지는지 이 수요층들의 뭐 눈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궁금한데 네. 건물 어떻습니까? 이 지역은 거의 투룸 공급이 없는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 역세권인데요. 실질적으로 본 매물 10월 준공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투룸으로서 넓은 거실과 실질적으로 발코니 이런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옵션 부분은 기본적으로 요즘은 풀옵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시스템 에어컨이라는 이런 부분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노열층 6층 건물이 3층이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라든지 향후에 매도를 했을 때 선호하는 그런 노야층으로서 그만큼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자, 분양가인데요.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죠. 2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역세권의 이 정도 가격이 상당히 드문데요. 자, 본 매물은 전세를 환원할 경우 2억 3천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3,500만 원 정도 개발 지역에 묻어놓으셨다가 향후에 가치 창출할 수 있는 매물을 볼 수 있겠고요. 월세는 보통 보증금 3천만 원에 85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7,500만 원 정도 안정적인 투자를 하셨을 경우 향후에 매도 차익까지 견조볼 수 있는 매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매물에 대한 모든 특징을 이야기 다 들어봤는데 투자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게 필요하겠죠? 마지막 한 가지만 정리해 주시죠. 네, 성수동 같은 경우는 강남의 대체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현장에 가보시면 실질적으로 주변 지역에 상당히 30년 된 건물이 많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노후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중공업 지역에서 용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이 모습이 앞으로 미래에 실질적으로 주변 지역 고급스러운 가치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투자하실 때 노후도를 보시지 마시고 미래의 가치를 보시면 그만큼 투자에 있어서 정석을 보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이번 매물은요,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매물 소개는 다 들어봤고요. 오늘 매물 소개 도와주셨던 김철문 대표와 김영조 소장 직접 만나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희가 그래서 무료 세미나 준비했습니다. 먼저 김철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드리겠죠. 김철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2천만 원으로 소형 아파트에 투자하는 법이고요. 매주 목요일 오후 1시에 개최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6-200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김영조 소장의 무료 세미나인데요. 주제는 나에게 맞는 부동산 투자 비법이고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최됩니다. 궁금하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2077-6393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직접 투자를 그리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방금 안내해드렸던 이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도 매물 소개 도와드렸습니다. 혹은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은 02-2077-6393번으로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저희에게 전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자, 매물 정보 도와주신 두 분을 말씀드리자면 ANC 도시개발 김영조 소장과 E&R 투자연구소 김철문 대표였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